자, 냄비와 후라이팬 보고 났더니 네. 아 이제 배가 고픕니다. 아, 출출해요. 아, 출출하죠. 3대 가족발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불족발이에요. 네. 족발 맛에 놀으라고 짜릿한 그 매운맛에 한번더 놀랄 수 있는 3대가 불족발, 불족발, 불족발. 우리 족발 먹으러 나가서 뭐 네. 중짜를 시키든 소짜를 시키든 뭐 대짜를 시키든 솔직히 한번 먹는 가격에 오늘은 네. 10팩이에요? 맞습니다. 10팩이에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10팩 챙겨드릴 건데요. 그냥 족발 아니고요.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을 가지고 네. 있는 3대 족발의 노하우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7월 단 한 번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자, 제대로 한번 야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족발 10팩에, 불족발 소스 10팩에 네. 또 저희가 새우젓도 10팩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집에서 이건 족발이기 때문에 일단 냉동 상태로 보내드립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젓하고 그 매운 소스는 여기에 들어있고 새우젓은 따로 보내드리는데 네. 내가 먹겠다 싶으면 밖에다 일단 해동을 하나를 시켜놓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절대 돌리지 마세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에요. 네. 프라이팬에. 뒤에 적혀있어요. 네. 3대가 불족발은 이렇게 드세요. 전자레인지 그림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프라이팬만 딱 이렇게 있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야채 넣고 하면 네.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냄새가 네. 우리 진짜 아무리 맛있는 족발집이라도 내 입에 안 맞으면 냄새 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냄새 나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재료로 네. 다섯 가지를 넣어가지고요. 네. 냄새를 또 잡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생강과 또 이렇게 과일들을. 다진 채소 과일로 예, 비법 소스까지 만들어서 종물이라고 하죠. 네. 삶아내는데요. 이 사이사이에 제대로 맛이 맞아. 밸 수 있도록. 용 하나 더 뜯고 싶은데. 빛깔 좀 보세요. 우리 어디 가서 족발을 먹는다고 해도 이렇게 이게 뼈들 뜯는 맛도 있지만 네. 이 뼈에서 나가는 무게 때문에 네. 속상할 때가 있죠. 맞아요. 자, 이제 시식합니다. 시식합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뜯으시면요. 솔직히 두 번 놀라는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뜯었을 상태. 요거는 지금 진공으로 꽉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좀 적어 보인다고 하겠지만 2인분 정도는 제가 충분히 된다고 보시면 돼요. 280g. 그렇죠. 네, 넉넉하게. 그리고 매운 족발 지금 이 소스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젓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일반적인 족발로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은 새우젓과 함께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매운맛으로 드시겠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매운맛 소스를 볶아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네. 진짜 요 하나로 제가 어제 저녁에 먹는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진짜 새우젓은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런 게 있어요. 요거 요 뼈는 요거 하나 정도? 근데 왜 이렇게 뼈에서 살 뜯어서 먹는 그 맛이 또 족발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맛보실 수 있어요. 요거랑 어떻게 먹냐면 냥냥냥 맛있어. 맛있죠.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저는 싸서 먹으려고요. 여기 저희 새우젓 다 드리니까 새우젓 딱 찍어가지고 네. 뭐 다 괜찮아요. 쌈 어떤 종류든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족발은 뜯는 맛이죠. 그럼요. 이거 매운 족발은 이건 그냥 있는 대로 드시는 거고요. 매운 족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스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서 뭐 야채 같은 거 넣으면 양이 많아지겠지만 네. 하나 더 팁 이렇게 떡을 좀 같이 넣어서 드시면 매운맛도 좀 덜하게 이제 드실 수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불맛을 제대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프라이팬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불소스 저희가 무려 80g 드리잖아요. 네. 그 불소스 양도 많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쑥쑥쑥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저는 워낙 매운 걸 좋아해서 요거는 네. 이렇게 해서 자 깨소금도 쫙 뿌려서 네. 사사사사 올라갑니다. 먹는 거죠. 아. 더 매웠으면 하시는 분들은 팩을 뜯어서 다른 팩을 뜯어서 매운맛을 저는 어제 청양고추도 넣어서 먹었거든요. 청양고추도 괜찮아요. 이 족발에 돼지족에 있는 이 껍데기 콜라겐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여자들은 모임하면은 족발 먹으러 가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제가 볼 때 한 두 팩 정도 야채 넣고 두 팩 정도 제가 보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늘 10팩이면 네. 손님 왔을 때
야식으로, 별미로, 네. 언제든지 요리를 해서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대 가족발, 지금 종료 시간 23분 남았는데, 후레시 마켓에서 별미 특집으로 오늘의 이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매장의 노하우를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집에서 맛있게 불족발 세트 주문하세요. 7월에 단 한 번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가면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대중소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족발 하면은 한 이거 한 두 번 시켜 먹을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10팩입니다. 우리 10팩 먹을 가격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냥 족발 아니고 불족발로 챙겨 가시는데요. 네. 서울 경기 지역에 3대 족발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매장 노하우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맛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섯 가지 정통 원료로 해서 족발을 진짜 이 육수에다가 족발을 삶아내면서 끓여내고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먹는 것보다 우리는 또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열치열해가지고 예. 일단 불족발 소스를 쫙 해갖고 집에서요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네 여기요 하고 배달시키지 마시고 네 저기요 하고 배달시키지 마시고 배달시키면 비싸요 또 아이 그럼요 배달료 받아요 먹고 싶을 때 바로 먹어야 되니까 네 냉장고에서 꺼내서 후라이팬에다 바로 족발을 톡톡톡톡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네. 양파 썰고 파 썰고 썰어서 있으면 되죠 청양고추 더 넣어서 맵게 해가지고 그냥 매울 때 이거 해가지고요 그냥 저녁에 매콤하게 버무려서 먹으면 되는 것 간단 끝 맞습니다 정말 고기는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식감 제대로 살리면서 잡내 잡았어요 나 족발은 좀 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불족발로 맛보실 수 있어요 도전이라니 그냥 맛있습니다 3대 가족발 불족발 지금 주문하세요 시간은 20분간만 진행합니다 있습니다. 집에서 불족발을 어떻게 드시냐? 우리는 그냥 집에서 3대가 족발에서 다 네. 해서 보내드리니까 네. 냄새도 잡고 다 보내드니까 이렇게 팩을 개봉을 해서요. 집에서 이제 딱 족발을 꺼냅니다. 이게 한 팩의 양입니다. 무려 280g이에요. 그렇죠. 넉넉해요. 그래서 꼭 후라이팬에다 해서 예. 불족발 소스도 따로 이제 보내드리고 네. 집에 있는 이제 야채 야채 있으면 다 썰어 넣으세요. 네. 썰어 넣으시고 부추도 뭐 아무거나 다 집어 넣으세요. 네. 그리고 소스가 부족하면 다른 소스 꺼내서 이렇게 좀 넣고 청양고추 넣고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한 팩 뜯었는데 이게 우와.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익혀서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따끈따끈해지면 오늘 저녁에는 비도 오니까 불족발 먹는 거지요. 끝! 와, 끝났어요. 끝! 지금 불향이 막 쭉 올라오는데요? 아, 불향이 났어요? 네. 불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280g 넉넉하게 담았으니까요. 요 뼈도 있잖아. 자, 그럼 일단, 그 싸서 드시는 분. 껍데기 필요한데. 네, 껍데기 여깄다. 배달시키는 것보다 바로 해먹으니까 더 맛있어. 그러니까요. 자, 요렇게 쌈 해가지고. 어때? 너무 부드럽고. 내가 해주니까 더 맛있죠?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아니, 그리고. 너무 떡도 넣었잖아. 떡도 한번 먹어봐요. 굴떡. 근데 이게 막 너무 매운 것도 아니고. 딱 좋네, 이 느낌. 매콤한 느낌. 3대가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 무려 12군데나 있습니다. 그 매장 노하우 그대로 해서 만나보시는 거고요. 국내 생산으로 해서 국내산 족발을요, 3번 세척을 해서 삶아내는데 그냥 삶아내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전통 재료를 싹 담아가지고. 자, 그래서 맛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분 남아있는데 집에서 언제든지 내가 족발을 먹고 싶다, 불족발을 먹고 싶다 하시면 10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팩입니다. 지금 한 팩을 뜯었는데 이 정도의 양이 야채랑 섞어서 집에서 충분히 전자레인지에 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후라이팬에다가 야채 섞고 넣고 소스까지 다 동봉해서 보내니까 여러분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드시기 바랍니다. 100% 국내산 족발만 엄선했어요. 하신 분들 계십니까? 전국에 한집 걸로 한 집이 족발 가게라고 할 정도로 족발이 맛있는데 네. 그때 가격 왜 이렇게 족발이 비쌀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국내산 족발입니다. 맞습니다. 10팩을 챙겨드릴 거고 소스까지 다 챙겨드리는데 모바일로 오시면 할인의 적립까지 44,000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자, 들어오세요. 불족발 매콤한 거 딱 드시면 스트레스까지 쫙 풀립니다. 7월 다른 번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국내산 고춧가루, 국내산에 우리가 족을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집에서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마다 불족발을 외칠 때마다 드실 수 있게끔 집에 있는 야채를 같이 넣어서 해서 드시면요 매운맛을 조금 더 줄이실 수가 있고요. 소스도 내 입맛에 맞춰서 오늘은 몇 개 먹고 싶다 하면 다 집어넣고 오늘은 좀 덜 몇 개 먹고 싶다 반만 집어넣고 그리고 남은 소스는 다른 데 이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가 새우젓까지 드리니까 네. 불소스 안 넣으시고 새우젓 찍어 드셔도 그것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좋습니다. 7월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10팩을 드리고 있는 찬스. 지금 상담원 연결 어렵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시간 14분 남았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오시면 할인의 적립까지 챙겨드립니다.
불족발입니다. 네. 아, 우리가 늘 불족발, 불족발 외치는데, 하, 이상하게 불족발 가면요. 솔직히 우리 이 가격에 3-4명 먹나요? 둘이서 먹으면 끝나요. 근데 저희는 10팩들이잖아요. 44,900원에 10팩입니다. 우와. 거기에다 소스 따로, 새우젓도 따로 드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10팩이면요. 10번을 꺼내 먹는 거잖아요. 와,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손님이 놀러 오셨습니다. 예. 어머, 뭘 꺼낸 안주가 없네. 오. 그렇죠. 그러면 딱 꺼내시면 되는 거죠. 소스와 같이 버무려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오늘은 불족발 먹기 싫어. 일반 족발 먹고 싶어. 소스를 안 버무리면 됩니다. 새우젓에 드시면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함께 하시고 7월 딱 한 번만 보여드리는 생방송입니다. 네. 자, 야식 생각나시고요. 뭔가 이제 손님들한테 내놓으실 거 생각나신다면 오늘 들어오셔야 돼요. 아이고, 손님이 뭐야. 내가 먹기도 지금 양이 부족한데. 그럼 두 세트 할까요? 10팩 드리겠습니다. 두 세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좋습니다. 최대 적립금 10% 모바일 앱으로 사시면 또 드릴게요. 남은 시간은 11분입니다. 뱅글뱅글한 육즙.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진짜 국내산 고춧가루와 함께요. 네. 우리나라 국내산의 네. 돼지 전통 재료로 돼지 족을 쓰고 있죠. 100% 국내산 돼지 족. 그럼요. 예. 아니 족발을 먹는데 남의 족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탱글탱글한 그 고기도 먹고요. 네. 껍질도 먹고요. 아유 그리고. 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뜯어 먹는 맛도 있고 고기 네. 먹는 맛도 있고 부들부들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매운 맛도 있고 아니 매운 거 먹기 싫으면요 소스를 따로 드리니까 그쵸? 안 버무리면 됩니다. 맞아요. 불소스도 드리고요. 네. 새우젓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 취향에 맞춰서 드실 수 있는데요. 10팩 드릴 거예요. 10팩 드릴 거예요. 한 팩이 280g이나 돼요. 우와. 근데 가격이 44,000원대. 네. 고객님. 7월 단 한 번 생방송이에요. 시간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셔서요. 전국상 다 가져가세요. 머릿속이 하얘진다 You are my boy boy 점점 내게 다가온다 조금씩 너도 내게 빠져든다 있습니다. 네. 족발이요? 아이고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 아니요. 아니에요. 유명한 집은 줄 서서 먹잖아요. 그럼요. 자, 3대가 불족발입니다. 불족발, 불족발, 불족발. 아, 그렇다고 얘가 네. 다 버무려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실물 있는 대로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냉동 상태로 놨다가 드실 때는 해도 오는데 어메 양이 너무 적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불족발 소스는 따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드실 때는 손 다쳐, 손 다쳐. 내가 알아서 네, 괜찮아질게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족발을 네. 그럼 어떡해.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요. 네. 해동을 시켜 드시면 양 보세요. 양이요. 무려 280g입니다. 고객님 네. 뭐 170g, 200g 양 아니에요. 보세요. 양 보세요. 넉넉하죠? 그렇죠. 이 양에다가 족발 소스를요. 네. 여러분께서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으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 네. 이렇게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집에서 먹을 때 보니까 파도 좀 넣고 당근도 좀 넣고 아 떡! 떡을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양파까지 양파도 좀 넣고 그래야지 매운맛도 좋고 족발도 맛있고 이래서 싹 제발
제발 귀찮다고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주지 마시고 네. 제발 맛있게 양념이 배라고 프라이팬에다가 네. 아까 보셨던 에코라믹 프라이팬에다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맛이 쫙 어느 정도 뱄다. 지금은 저희가 방송이니까 보세요. 아, 보셨죠? 좋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깨소금을 따다다다다다다 올려가지고 아까 남았던 네. 따다다다다 여기 딱 올려가지고 한번 딱 돌려내겠습니다. 오, 이야. 오, 자. 넘친데 넘쳐. 넘쳐요. 불 꺼야지, 네. 불 꺼야지, 불 꺼야지. 불 끄고요. 불 꺼야지, 불 꺼야지.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렇게 딱 올려드리려고. 요게 지금 한 접시. 와, 자, 이은경 씨 저희 집 오셨으니까 네. 자, 25,000원 되겠습니다. 25,000원이요? 고객님, 고객님은요? 44,000원만 받겠습니다. 네.